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영어 단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ide Lucy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바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접두사 말고 그 뒤에 맨 뒤에 오는 접미사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접미사는 prefix와는 달리 suffix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pre자가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이게 바로 앞에 전자를 대신했다면 지금 이 suff가 이 미자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 Eve라고 하는 이거 많이 보셨죠? 그쵸? 요 친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일반 단어 중에 동사나 명사 뒤에 붙으면 이렇게 형용사 그리고 또 명사로 바뀝니다. 자, 그 중에서 형용사의 별표를 쳐두실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형용사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루시가 한자를 꺼냈던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접미사는 한자로는 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자, 저 혹시 한자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꼭 포함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뜻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ve가 뒤에 붙으면요, 무엇무엇과 관계된 그리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혹은 뭐뭐 하는 경향이 짙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규칙 빨리 캐치한 다음에 그걸 계속 대입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친숙한 단어죠. 자, attract. 이거 바로 우리가 뭐라고 쓰죠? 동사로 씁니다. 자, 동사인데요. 자, attract이라고 하면은 자, 너 일로 와봐. 아유, 일로 와봐. 내가 사탕 줄게. 자,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사탕은 아주 매력적이죠, 그쵸? 누구에게? 어린이들에게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끄는 겁니다. 마음을 끌다. 자, 마음을 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빠지고 있는 중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뭐 비슷한 말로는 appeal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자, 피가 두 개죠, 여러분. 자, 피어. 자, 그러면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Eve가 붙으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 더 그러는 경향이 있는, 마음을 더 끄는 경향이 있는, 그럼 뭐예요? 완전 봄은 볼수록 더 매력적인,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래서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ppeal라는 표현도 이런 표현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appeal에다가 appealing 하면서 우리가 형용사로 매력적인이라고 똑같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on 붙이면 뭐였어요? 전혀 반대, 매력적이지 않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unattractive라고 하면요, 매력적이지 않은으로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뜻이 바뀝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일석이조겠죠? 바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explode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바로 단어 볼게요. 자, explode라는 단어에서 온 explode. 이거는 라틴어원으로서 폭파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폭파하다 이러는 걸로. 근데 여기에 폭파하는 경향이 있는 무엇뭐가 관계된,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바로 동사로 뭐죠? 폭발하다. 그쵸? 제가 explode 하면 이거 폭발시킬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폭발하다 혹은 시키다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그렇다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은? 그렇죠. 그럼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 그럼 그냥 화를 잘 내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바로 명사입니다. 폭발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항 가시면 많이 써 있어요. 자, explosive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럼 너 바로 철컹철컹이다. 이런 표현 하죠. 그게 바로 이 explosive입니다. 자, 이렇게 I, V, 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좀 고급 단어예요. 이거 말고 폭발물에 아주 저급하거나 쉬운 단어 뭐가 있죠? 있잖아요. bomb. 그쵸? 이거 말고 또 우리 흔히 옛날에
디즈니가 아니라 맞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냥 입에 물려놓고 막 도망가고 터뜨리고 이러는 만화 많이 보셨죠? 그 다이너마이트도 익스플로시브의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다 묶어서 아주 고급진 단어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explosive라고 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detect. 이건 뭐예요? 나 지금 눈치챘어. 나 지금 알아차렸어. 감지했어. 자, detect는 동사로 지금 내가 너를 다 인지하고 있어. 다 보여. 하는 얘기죠. 근데 다 보이는 경향이 있는이면은 전지전능하신 관심법을 하시는? 그거 아니고요. 얘도 바로 명사입니다. 지금 제가 명사라고 안 하는 친구들은 다 뭐다? 뭐뭐 인이었죠? 형용사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detect, 감지하다. 그럼 뭐예요? aware 하다, 느꼈다. 그쵸? aware 하다. 자, 근데 detect 했어요. 근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detective는요, 명사로서 바로 형사나 탐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볼 때 detective, detective 하는 거는 감지됐어, 감지됐어 이게 아니라 형사님 혹은 탐정님 이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detective로는 그쵸. 우리 CSI 보시는 분들은 그 CSI 그분들 말고 또 혹시 사설로 또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 detective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거 말고 뭐 police officer도 있고요. 그쵸? 뭐 사설 탐정은 또 다른 뭐 private investigator 이라는 표현도 있죠? 자, invest는 투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gator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얘기 되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어서 썼기 때문에 이게 W 아니고요. 그렇죠? 자, investigator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형사, 형사, 탐정 다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act입니다. act는 우리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언제? 접두사 할 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act.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명사와 동사 다 있죠? 뭐 명사로는 뭐 연기도 있고 행동이란 뜻이 있겠고요. 자, act 하다 하면은 당연히 동사는 뭐예요? 행동하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행동하다. 에다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하는 걸 좀 짙게 하는 이라면 뭐예요? 아주 많이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활동적인 혹은 활발한 이런 뜻이 되겠죠? 활동적인 것도 좀 활발도 되겠대요. 그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뭐뭐 in, 뭐뭐 한,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쵸? 자, active 하다고 하면요, 활발한 활동적인인데, 되게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개 좀 채워드릴게요. 그쵸? 자, active 앞에 아주 많은 게 붙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act는 접두사 할 때도. 자,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저는 아직도 2시에는 이걸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쵸? 컬트쇼라고 아주 재밌는데 뭐죠? 라디오예요. 근데 이 active 앞에 라디오가 붙으면은 어마무시한 게 됩니다. 이거는 듣고 싶지도 않은. 뭐죠? 그렇죠. 방사능의 방사성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active라고 하면은 접근 금지라고 보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해골 표시 X, radioactive, 접근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요즘 이렇게 좀 행동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집중력 못해서. 그게 뭐예요? 행동을 너무 막 빠르게 막 손도 떨고 이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건 hyperact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잉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 말고 우리 옛날에 아주 많이 배웠던 이 in, 뭐죠? 이는 반대로 만들듯 뜻을 활동적이지 않은을 만들 수 있는 이 인까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많이 배워두면은 이거 절대 안 까먹으실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바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벌써 반이 왔는데요. 자, expand하고 뭐가 빠진 것 같죠? 한번 바로 볼게요. 자, expense라는 건데요. 이게 뭐 장부를 잘 기록하시는 분들은 좀 친숙한 단어일 수 있겠어요. 이게 뭐죠? 비용. 내가 쓴 거죠? 내가 쓴 거. 비용 쓸 때. 뭐 이제 아무래도 연말정산 하실 때도 이런 거 많이 기록하실 테고, 그쵸? 그래서 뭐 cos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amount.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다른 말로 쓸 수 있는데 뭐 expense를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장부에 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용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니까 뭐요? 비용을 좀 과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써요. 왜요? 비싸니까. 그래서 expensive는 바로 expense에서 왔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expensive란 단어는 이렇게 보시기 이제 알겠죠? 쉽죠? 비싼 이란 뜻이잖아요. 야, 그 가방 너무 비싸. It's expensive. 이러잖아요. 그쵸? 비싸다고. 근데, 아, 비용이라는 expense에서 eve를 붙여서 expensive란 단어가 완성되었구나를 알고 계시면 어원을 더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expensive는 뭐 당연히 아주 많이 아실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expensive면은 아 뭐가 있을까요? 뭐 high가 있겠죠? high 혹은 뭐 overpriced 있죠? over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쵸? overpriced라고 해야지만 이거랑 똑같겠죠? 그쵸? 왜냐하면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은 뭐 동의어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 단어를 보면은 자, effect. 이거는 우리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아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이펙트는 우리 다 아는 효과. 그쵸? 효과. 좋아요. 효과에다가 효과 맞죠? 네,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자, effective. 뭐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어요. 효과에 관련된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럼 뭐요? 효과가 더 배가 돼서 효과적인이 되겠죠. 효과적이에요. 아, effective 하다고 하면 아, 이거는 아무래도 꼭 하면 좋을 것 같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effective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active가 있어요. active가 활동적인 그리고 활발한 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active도 아 이거 매우 생산성이 높은 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effective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헷갈림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이거는 우리 뭐 게임할 때도 바로 들어가서 캐릭터 고르고 할 때 select 하죠. 또 갔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바로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서도 저는 사이드는요 이러면서 고르는 게 뭐죠? 선택하는 select입니다. 그쵸? 선택하다. 또 뭐죠? 고르다. 아주 쉬워요. 이런 단어에 eve가 붙으면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고르는 경향이 있는, 고르는 것과 관련된 이라고 보시면 선택적이네요. 자, 우리가 selective 하다고 하면은 이게 칭찬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너 좀 picky해. 너 좀 까다로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selective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뭐 picky. 자, 그럼 pick 뭐예요? 집어들다. pick up. 집어들고 pick. 고르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picky 하면은 아, 너 너무 picky해. 그러면 너 좀 너무 까칠해. 너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좀 많이 구어체적이니까 이런 거를 문서에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에 쓰실 땐 selective 꼭 하세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create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으니 잘린 거 있죠. 자,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create. 자, create 하다면은 맞아요, 여러분. 폴더를 만들어도 create. 그쵸? 새 문서를 만들어도 create 입니다. 그 뭐죠? 만들다. 아주 쉬워요. 만들다 동의어. 빨리 하나 말, M으로 시작하는 거. make 있잖아요, make. 얼마나 쉬워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데 만드는 경향이 있는, 만드는 것과 관련된, 자, 그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걸 생각해 볼게요. 관련이 돼 있어요. 만드는 걸, 관련돼 있으려면 어떡해요? 만들 때는 항상 우리 아이디어를 내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조적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단어 많이 아시죠? 그 아디다스 오리지널 그거 말고요. 그쵸? 오리지널 뭐예요? 우리는 이제 원래 본래의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창조적인이 오리지널과 동의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어
같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창조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창조적인이라는 표현을 original도 많이 쓰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이게 너무 다른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그 편견을 조금은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확인할게요. 자, offense겠죠? offense. 여기 당연히 e가 있고요. 왜냐면 여기 이게 붙으면서 e가 있을 땐 자동 탈락되는 경우 지금 많이 보셨죠? 그렇죠? 자, offense는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offense가 뭐죠? 공격조에 있는 사람들 offense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나가서 슛하는 사람들을 공격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offense는 공격하다. 공격하고 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offense 하다고 하는 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 할 때 offense 한다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모욕 등등등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offense는 좀 센 사람을 아무래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공격과 관련된,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당연히 뭐뭐적인, 공격적인이 나오겠죠. 공격적인, 모욕적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offensive 하다고 하면요. 너 지금 그거는 실수한 거야. It was offensive. 그러면은 너 지금 나한테 심한 말 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제가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offensive 이런 표현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욕적이라는 건 이제 욕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할 때는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건 되게 영어 쓰시는 문화권에서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offense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attack. 그건 물리적인 공격에 무조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mess. 자, 이거 보시면 바로 클럽 떠오르신 분들은 이제 적당히 가세요. 아시겠죠? 자, mess에 우리가 eve를 붙이면, 우리 쪽 이것도 많이 보셨죠? massive.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mass는요. 자, 이제 클럽 가시는 분들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이거 덩어리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이 있는데, 그냥 물건을, 가산명사 뭐예요? 하나,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기 뭉텅이로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mass라고 해요, 그냥. mass. 조금 이것과 헷갈리죠? mess. 그쵸? mess.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똑같은 뜻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이 mess는요, 엉클어져 있는, 엄청 지저분한 방을 mess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mass는 덩어리,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크다. 자, 근데 덩어리가 관련된, 덩어리 지는 경향이 있는 뭐 이런 뜻으로 보시자면 거대한이 됩니다. 이거 massive는요. 아까 비슷한 단어 하나 있었죠.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죠? 아주 쉬운 단어로는 large. 또 뭐 있죠? 더 쉬운 거. 더 쉬운 거 하나 있어요. B로 시작하는 거 뭐죠? big.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서에 좀 있어 보이고 싶다면 massive. 그렇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정도 배워봤으니까 바로 한번 단어 정리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다섯 개까지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effect 기억나시죠? 이거 뭐였어요? after effect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입니다. 효과인데 여기 if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 해서 효과적인 effective가 나왔었죠, 그쵸? expense는 제가 cost, amount, 동의 알려드렸죠? 비용입니다. 비용에 expense에 eve를 붙였더니 뭐가 됐어요? 어머나 비싸졌네 하면서 expensive로 완성됐죠. 그쵸? act, 행동하다, 연기하다, 뭐 행동, 연기 다 뭐 noun도 됐었으니까 그쵸? 행동에 eve,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 활발해지고 활동적이 됩니다. active가 되겠고요. 자, create, 만들다 에서 우리가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만드는 경향을 지니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올라야 된다. 창조적이다. creative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mass. 이거 맞죠? 엉터리, 뭐 엉망진창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그렇죠? 덩어리. 하나밖에 안 남으면 내가 너무 시간 끌었네요. 그렇죠? 이거 너무 쉬운데 덩어리에 eve를 붙이니까 아유 완전 커졌네. 거대한, massive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기 정리 다 되셨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offense. 자, 축구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offense는 공격. 근데 이제 스포츠로 가면은 공격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싸운 얘기로 가면 모욕입니다, 여러분. 꼭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offensive 하면은 공격하는 경향이 공격적으로 되고 모욕한 게 모욕적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 detect. 감지하다, 감지하는데 어떻게 됐죠? 감지를 잘하니까 탐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 됐죠. attract는 제가 사탕 들고 일로 와봐. 매력적이니까 마음을 끌었어요. 마음을 끌었는데 끌다 보니까 아유 매력적이네. attractive가 됐었죠. select는 제가 선택하고 골랐어요. 그랬더니 야, 너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야? 너무 고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picky하다는 말도 했었죠. selective. 마지막 explode는 폭발을 하니까 폭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물건들은 다 폭발물이라고 했었습니다. explosive. 자, 이렇게 해서 10개 단어 다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 정도면 우리 OX 퀴즈 다 만점 받으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selective. 선택적인. 자, 제가 3초 셀게요. 그 안에 마음의 결정을 O, X 해주셔야 됩니다. 3, 2, 1. 맞습니다. 자, selective, select,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선택적인.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detective. 자, 바로 뜻 볼게요. 감지된. 3, 2, 1. 틀렸죠, 여러분? detect는 감지되다, 감지하다가 맞지만 얘는 감지를 잘해서 뭐가 됐다? 탐정이 됐다. 감지된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볼게요. offensive. 아, 제가 강조한 것만 나오니까 너무 재미없다, 그죠? 3, 2, 1. 네, 잠시만요. 뜻을 제가 지금 너무 늦게 띄었죠? 자, 마음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셀게요. 공격적인, 모욕적인. 3, 2, 1. 네, 맞죠? 이거 너무 제가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쵸? 어렵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 볼게요. explosive. 자, 뜻은 폭발물 맞나요? 3, 2, 1. 그쵸, 맞죠? explode에 e 붙이니까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 폭발물. 자, 맞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이것만 맞으면 다 맞는 거죠, 그쵸? creative, creative. 만들어진. 3, 2, 1.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create, 만들다지만 eve가 붙는다고 만들어진, 만들어지게 된 이런 게 아니라 창조적인, original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이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 맞으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suffix, 접미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바로 다음 강의 준비해 보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